2014년 일본계 브라질인이었던 당시 32살의 오이시 유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넘어와 초중학교를 일본에서 보냈어요. 그 후에 오사카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채다 다니지도 못하고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는 브라질에서 보낸 오이시 유리는 20살이 돼서 다시 혼자 일본으로 돌아오게 돼요. 일본에서의 홀로서기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도쿄에서 이곳 저곳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게 되는데, 사는 곳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우연히 알게 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중국 국적의 여성의 집에 빈대부터 살아요. 뭐, 집세하며 모든 걸이 중국 여성이 다 냈었다고 하니, 말 그대로 정말 경제적인 면에서 이 여자에게 의존하며 빈대붙은 거죠. 일부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당시 이두 여자가 살던 집이 큰방 하나에 큰 침대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향을 봤을 때이두 여자 동성애적인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거라든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이어가던 오이시 유리, 얼마 안가 고비가 찾아옵니다. 같이 살던 중국 국적의 동거 여성이 일본에서 대학원을 다 마치고 중국에 있는 일본계 회사에 취업이 딱 돼버린 거예요. 어머, 유리, 어떡해. 미안해. 나 중국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 중국의 한 기업에 취업됐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존하고 있었던 중국 여성이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에 유리는 엄청 갈등을 합니다. 나도 같이 중국으로 갈까?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 이 유리 불법 체류 상태였거든요. 일본에서 지내면서 좀안 좋은 일을 잠깐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경찰이 이 유리의 신변 정보를 확보한 거예요.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체류 자격을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하게 되면 자기 정보가 또 경찰한테 넘어가니까 쉽사리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2007년 체류 갱신 기간이 넘어가 불법 체류 상태가 돼버렸던 겁니다. 즉, 중국으로 동거녀와 함께 가는 건 어려웠죠. 하지만 가고 싶은데, 나도 중국 가고 싶은데, 방법 없나? 잔머리를 굴리고 굴리다 떠오른 생각. 내 여권으로 못 가면 남의 여권으로 남인 척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으로 여권을 위조하자. 그렇다면 누구로 위조할까? 타겟을 정해야 하는데, 이때 오이시 유리가 선택한 방법은 SNS였습니다. 페이스북 등의 SNS를 이용해서 자신의 옛 친구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녀의 표적이 된 인물은 오이시 유리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었던 오카다 사토카. 많은 동창생들 중에 그녀가 타깃이 된 이유는요. 범행 대상이 가족과 같이 살면 내가 여권 훔치기도 쉽지 않고, 아우, 머리 아파. 그런데 이 오카다 사토카 혼자 살고 있네? 아우, 딱 좋아. 그리고 이미 여권이 만들어져 있는 친구여야 되는 거예요. 타겟으로 딱 정하고 여권 훔치려고 봤더니, 아, 이거 뭐시여? 이 여자 해외 나가본 경험이 없네? 여권 자체가 없으면 이거 말짱 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 경험이 있는, 여권이 만들어져 있는 여자.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게 바로 오카다 사토카였던 겁니다. 오카다는 오사카 시내의 한 노인 요양 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타겟을 정한 후 다음 순서는 오카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SNS로 메시지를 보내요. 어머, 너 오카다 아니니? 우연히 SNS 보다가 너무 반가워서 메시지 보내. 잘 지내지? 세상 착한 척, 반가운 척, 헐리우드 연기를. 그렇게 친한 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말해요. 오카다, 며칠 뒤에 초등학교 동창 4명이서 작은 동창회를 열까 하는데, 너도 와.
그렇게 2014년 2월 만나기까지 해요. 동창회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하고 자연스럽게 오이시 유리는 지낼 곳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오카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실제 이때 상황에 대해서 유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카다의 집에서 하루 잤을 때 막연히 죽여야지 이런 생각만 있었지,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선 크게 생각을 못한 상태였다. 즉, 살해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날 오카다의 집에 묵었지만 사실상 죽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죽였냐? 무려 한달반 뒤인 3월 21일 밤, 마트에서 칼을 딱 사들고, 오늘은 내 기필코 널 죽이리. 강한 살인의 뜻을 품고 오카다의 집으로 달려간 겁니다. 집에 딱 가서 당당하게 말해요. 지금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여권 좀 빌려줘! 네 신분 명의 좀 빌려줘! 이거 아닙니까? 무슨 지 거야? 이런 오이시 유리의 말에 얼마나 황당해요. 갑자기 와가지고는 네 명의 여권 빌려달라 하는데, 당연히 싫다고 하죠. 뭔짓 할지 알고. 오카다가 싫다고 거절하니 와 화가 나네. 그대로 가방에서 칼을 꺼내 오카다의 배를 찔러버린 겁니다. 이 오이시 유리는요, 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재판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한번 찌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번 찌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안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 여자가요, 오카다를 몇번 찔렀냐면, 무려 50번 넘게 찔렀습니다. 발악을 하면서 난도질을. 그래놓고 기억 안 난다고. 범행 후 오이시 유리는 사망한 오카다의 시신을 미리 준비해 온큰 골판지 상자에 담습니다. 마치 선물 상자인 것처럼 고이고이 시신을 접어 담아요. 그리고는 택배 업체에 당당하게 전화합니다. 저 점토 피규어 큰 거를 택배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좀 급해서요. 오늘 바로 보냈으면 하는데. 그래서 그 포장한 시신을 인형이라고 거짓말, 자신의 집으로 택배 발송을 시킵니다. 와, 진짜 거침없고 무모하고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자기 집으로 오카다의 시신을 옮긴 오이시 유리는 오카다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호적 등본을 떼고요. 그것을 여권센터에 제출. 같은 해 4월 3일 오카다의 여권을 새로 발급받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요. 오카다의 명의로 신용카드까지 6장 만들어가지고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기 전까지 막 쓰고 다닙니다. 자기 옷 사고, 신발 사고, 뭐 먹고. 그리고 하나의 문제거리가 있죠. 자기 집에 버젓이 방치되어 있는 오카다의 시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오카다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트렁크룸을 하나 또 계약해요. 여기서 트렁크룸이 바로 옆에 같은 일본 도심에 살림살이를 보관할 수 있는 간이 창고라고 해요. 이걸 계약해서 여기에 시신을 숨겨둡니다. 그 후에 상하이로 도망가요. 그렇다면 상하이로 도망가버린 그녀를 경찰은 어떻게 체포한 걸까? 먼저 오카다가 요양시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딱 2014년 3월 21일 마지막으로 출근 퇴근한 후부터 애가 연락도 안 되고 집에 가도 없고 출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바로 실종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약 2개월 후인 5월 23일 도쿄의 한 트렁크룸에서 오카다의 시신이 딱 경찰은 수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트렁크룸을 계약한 사람이, 결제까지 한 사람이 사망한 채 발견된 오카다라는 걸. 자기가 결제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뭔가 좀 어색하죠? 이에 경찰은 오카다의 신용카드를 조회. 여기서 4월 하순경 그녀의 신용카드 6개가 발급된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오카다는 3월 21일 저녁부터 실종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4월 하순경 신용카드 발급.
그 후부터 도쿄 여기저기서 이 카드가 엄청 쓰였네. 누가 썼겠습니까? 이 사건의 범인이 썼을 가능성이 크죠. 이러한 증거들로 오카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트렁크룸에 유기됐구나. 바로 시신을 감싸고 있던 골판지 상자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지문 등이 딱 나온 겁니다. 그 지문 플러스 카드 사용 내역을 따라 CCTV까지 모두 확인해 보니, 오카다의 전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자 일본계 브라질인이었던 오이시 유리가 용의자로 딱 올라온 거예요. 5월 23일 오카다의 시신이 발견되고 4일 뒤인 27일 중국에서 강력한 용의자로 오이시 유리가 언급되면서 이 사건이 막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본 오이시 유리,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지가 지발로 일본 영사관을 찾아가요. 뭐 경찰 입장에서는 땡큐죠. 여튼 일본 영사관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요, 오카다 사토카 씨의 동의를 얻어 여권을 취득했어요. 저는 이 살인사건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중국 공항 당국에 의해 불법 입국자로 구속돼요. 남의 여권으로 중국에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불법 입국자로 체포가 된 오이시 유리는 그로부터 무려 약 2년 8개월 동안 중국에 구속이 되게 됩니다. 2017년 1월 25일 일본으로 넘겨져요. 2년하고도 더 지나서 넘겨진 건데, 잘은 모르겠는데 이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뭐 따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인도를 요구해야 했고, 여튼 모든 결정권이 중국 쪽에 있었기 때문에 뭐 외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늦어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드디어 일본으로 넘겨진 오이시 유리는 살인 혐의는 계속 부정하니까, 부인하니까 사망한 오카다 씨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체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자 묵비권을 행사해요. 나입 다물고 있을 거야. 알아서 해. 나 몰라. 하지만 지가 얼마나 버틸 거예요. 수사 시작 2개월 정도 지난 2017년 3월 3일, 먼 바람이 분 건지 갑자기 살인 인정,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니, 취조 받을 때 자기가 다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재판이 딱 시작되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이런 놈들의 특징이죠.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놈의 심신미약 찢어버려, 진짜. 오이시 유리는 재판장에서,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날 닮은 사람이 그녀를 죽이는 걸 목격했을 뿐입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날 닮은 사람이 그녀를 죽이는 걸 봤다. 난 목격자다. 이 오이시 유리의 변호인 측 주장은 이래요. 이 여자 해리 정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리 정체성 장애, 다른 말로는 다중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오이시 유리, 다중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 다른 인격이 나와서 그날 그녀를 죽인 거다. 고로 지금 재판장에 있는 이 인격이 죽인 게 아니다. 이 여자 심신미약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감경해 달라. 이런 변호인 주장에 재판 측은요. 아, 다중인격. 그런데 보통 다중인격은 다른 인격이 나왔을 때 그때 벌어진 일을 다른 인격체는 기억을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살인의 인격체가 나와 오카다를 죽였다. 그 후에 또 다른 인격체가 나왔다면, 그또 다른 인격체는 자기가 뭐 살인을 저질렀는지, 뭐 어떻게 저질렀는지, 무슨 계획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전혀 몰라야 정상인데, 경찰 취조에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이시 유리는 다 기억하고 있던데, 다른 인격이 무슨 짓을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던데, 거기다 범행이 발각될까 트렁크룸을 계약해 시신을 숨기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행동까지 취하고 있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하고 있는데, 범행 당시의 기억도 있고, 주인격에서 완전히 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남을 해치고 그 사람 행세를 하며 살고 싶다라는 제멋대로의 생각으로 여권 취득을 목적으로 흉기도 준비하는 등 이런 계획적인 범행, 간호사로서 장래에 희망을 안고 있던 피해자가 동급생에게 친절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기에 더 중대하다. 최종적으로 자백했지만 거기까지의 진술로 깊은 반성이 있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고, 양형상 고려해야 할 사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라며 변호인 측의 주장,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참, 이 살인의 이유가 너무 허망해요. 나, 내 룸메이트 따라 중국 가고 싶은데 내 여권으로는 중국 못 가니까 다른 사람 여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이 오카다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며 얼마나 좋아하고 반가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머릿속에는 오롯이 죽일 생각으로만 가득했었다는 게, 내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웃어 보이면서 속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게, 참 새삼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지다 보니 괜히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 왔을 때 여러모로 좀 조심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한 최악의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